네, 오늘은요, 정말 맛있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이렇게 끓이면요, 여러분. 김치찌개 맛집 있죠? 진짜 맛집 김치찌개만큼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김치찌개가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잖아요, 맛을 내기가. 이제 노하우를 아시면은 정말 내일 당장 맛집을 여셔도 될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. 바로 맛집 등록이 되는 김치찌개 비법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김치가 필요합니다. 묵은지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. 근데 여러분들 묵은지가 없으면 신김치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 신김치와 묵은지가 약간 틀린데 뭔가 묵은지로 하는 게좀더 깊은 맛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묵은지로 준비를 해주시고요. 묵은지 한 반포기 정도 필요하고요. 돼지고기. 어느 부위든 괜찮습니다. 뭐 목살, 삼겹살, 어느 부위 다 괜찮고요. 고기는 한 1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제육볶음 해먹고 남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있어서 저는 이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계가 조금 더 많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가 돼지고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게 끓이시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니의 비법은 비계가 진짜 많으세요. 막 어쩔 땐 진짜 비계밖에 안 보일 정도인데 그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네, 돼지고기 필요하고요. 여러분, 돼지고기에는 뭘로 재워야지 이 잡내가 가장 잘 잡힌다고 했죠? 바로 소주입니다. 진짜 소주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. 이 돼지고기 잡내를 잡는 건 소주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소주 필요하고요. 여러분, 돼지고기 요리에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게 새우젓인 거 아시죠? 새우젓. 이국 간을 할때 저는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이나 항상 이 새우젓을 써요. 젓갈을 넣으면요. 감칠맛이 자연적으로 돌아서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집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요. 젓갈은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보다 이렇게 새우젓이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들 새우젓 꼭 준비해 주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막 작게 작게 마트에서 구입하면 조금 비쌀 거예요. 가장 싼 데가 재래시장인 것 같아요. 정말 품질도 좋고 정말 맛있는 새우젓을 진짜 이만큼의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얼른 집앞 슈퍼에서 구입한 그런 새우젓을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재료는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됩니다. 애호박과 두부예요. 근데 같이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.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고요. 그리고 양파 있으시면 준비해 주세요. 이 양파를 국이나 찌개에 많이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달콤한 맛이 이렇게 은은하게 돌거든요. 그러면서 음식을 좀더 맛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양파는 작은 양파 한개 정도 준비했고요. 대파 반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간할 때 새우젓과 함께 굵은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. 맛소금밖에 없다면 맛소금을 넣으셔도 되지만 뭔가 이 국간을 할때 굵은 소금으로 하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더 풍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굵은 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. 식용유도 약간 넣으면 맛있거든요. 물론 돼지 비계 자체가 너무 맛있지만 처음에 식용유 살짝 넣고 볶아주시면 좀더 고소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재료 소개가 끝났고요. 자, 묵은지 한 반포기 정도 됩니다. 근데 아마 이거를 다 하면은 너무 건더기가 많아서 조금 이렇게 되직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반포기에 3분의 2 정도만 쓰겠습니다. 자, 꽁다리는 잘라서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. 이 묵은지를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. 묵은지 국물이 살짝 들어가야 이 자연적인 간이 되기 때문에 이 국물 같은 거 여러분들 버리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묵은지를 준비하고요. 이제 돼지고기 잠재를 살짝 잡겠습니다. 자, 소주 한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. 이렇게 주물러서요.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 20분 정도 재워주시면 좋아요. 네, 자, 그러면 야채를
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냥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김치찌개는 좀 오래 끓일수록 맛있거든요. 양파 같은 경우는 잘 부서지니까 좀 큼지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대파도 그냥 듬성듬성 잘라주세요. 큼지막하게. 파가 더 많으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. 그래도 맛있거든요. 자, 애호박은 다 넣으면 너무 많으니까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하시면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. 2등분 하셔도 되고요. 좀 더 오래 끓이실 거면. 애호박과 두부는 마지막에 넣을 거기 때문에 애호박이 또 은근히 안 익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4등분 하고요. 여러분들 애호박이랑 두부 넣고도 팔팔 오래 끓일 거다. 그럼 한 2등분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. 네, 두부도요.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. 여러분들 취향껏 좋아하시는 대로. 네, 자, 재료 준비 다 됐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부랑 애호박 없으셔도 되고요.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 양파랑 파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켜고요, 여러분. 식용유 진짜 살짝. 어차피 이 돼지 기름이 있기 때문에요. 조금만 넣어주시고요. 식용유 안 넣으셔도 됩니다. 근데 넣으면은 좀 살짝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조금 넣습니다. 자, 소주에 재워둔 돼지고기를요. 볶아줍니다. 여러분 특히 냄비에 볶으시고 이 냄비에 국을 끓이실 거면 코팅된 냄비가 아닌 이상 이게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기름을 살짝 두르는 게 필수일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그리고 한 반큰술 정도 넣으시고 볶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볶으시다가 김치를 넣습니다. 김치 꽁다리고요. 저는 콩나물국 끓일 때도 죄송합니다. 토리! 누가 왔나봐요. 토끼 아저씨 온 것 같아요. 토리! 토리야! 자, 여러분 토리 때문에 죄송하고요. 네. 이렇게 여러분 김치 꽁다리 있으면은 저는 콩나물국 끓일 때 이 꽁다리 꼭 넣어요. 이게 약간 무처럼 시원한 맛을 좀 대신해주는 것 같아요. 꽁다리도 버리지 마시고 네, 이렇게 잘 볶아줍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익었었다 싶을 때 멸치육수 넣어주세요. 멸치육수를 1.6L 정도 넣겠습니다. 네,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렸었는데요. 멸치육수가 없으시면 쌀뜨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뭐 맹물, 생수 이런 걸로도 대체 가능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멸치육수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쌀뜨물도 너무 맛있거든요. 근데 그건 약간 부드러운 목넘김? 약간 네, 맥주도 아니지만 그런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감칠맛에 집중을 하려면 멸치육수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귀찮으시더라도 날 잡아서 육수 많이 끓여놓으셔서 냉장고랑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두시다가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꺼내서 드시면은 진짜 모든 요리가 빨라지니까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멸치육수를 부으시고요. 끓기 전에 양파를 지금 타이밍에 넣으시면 좀 더 양파가 푹 익으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요. 네, 지금 양파를 조금 넣어주세요. 대파도 같이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한번 끓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묵은지잖아요. 여러분들 신맛 좋아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좀 더 감칠맛 돌게 먹고 싶기 때문에 설탕을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. 뭐 단 거 좋아하시고 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지만요. 저는 한 큰술이 적당한 것 같아서 한 큰술 정도 넣고요. 자, 고춧가루를 넣습니다. 자, 반 큰술 넣으셔도 되고요. 매운 게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약간 매콤 칼칼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한 큰술 넣겠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면 두 큰술 넣으셔도 되고요. 여러분들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 청양고추도 넣으세요. 이렇게 넣고요.
마늘이 한 큰술 정도 필요해요. 뭐 반 큰술 있으면 반 큰술 넣으셔도 되지만 마늘은 정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거든요. 저희 어머니의 노하우가 마늘을 팍팍 넣는 거예요. 아까 반 큰술 넣었고요. 지금 한 반 큰술 더 넣겠습니다. 안 넣으셔도 돼요, 여러분. 자, 이제 간을 맞추겠습니다. 자, 새우젓을요. 자, 하나, 둘, 세 큰술 정도 넣습니다. 짠 거 싫어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호에 맞게 간을 해주세요. 세 큰술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, 자, 이게 약간 뭔가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. 한 1, 2% 정도. 그렇죠. 약간 1%, 0.5%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. 이때 바로 굵은 소금으로 이 맛을 묶어줍니다. 자, 여러분, 굵은 소금을요. 혹시 모르니까 반 큰술부터 시작해보세요. 자, 반 큰술을 넣겠습니다. 근데 뭔가 더 잡혀야 된다? 그러면은 한 큰술 넣으세요. 딱 잡혔어요, 여러분. 이 굵은 소금이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간이 잡혔습니다. 반 큰술에서 한 큰술 혹은 한 큰술 조금 못되게 넣으시면은 아마 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김치찌개는 오래 끓일수록 맛이 있기 때문에요. 여기서 한 10분, 15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채를 넣고 마무리할게요. 네, 여러분, 한 15분 정도 지났고요. 양파가 아주 투명해졌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호박이 있으시면 애호박을 넣으시고요. 애호박과 두부를 지금 넣겠습니다. 두부도 넣으신 다음에 한 5분, 10분 더 끓여주시면 이제 이 두부의 간이 싹 되면서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. 한 10분 정도, 5분, 10분 정도 애호박이 익을 때까지 더 끓이겠습니다. 네, 자, 여러분, 한 15분, 10분, 15분 끓인 것 같아요.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이 김치찌개는요, 여러분, 된장찌개랑 마찬가지로, 미역국과 마찬가지로 다음날 끓여 드시면 더 맛있어요. 한번.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드시길 바랄게요.